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산업기사 회로이론 과목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게 되면요. 대칭 다상 교류에 의한 회전자계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딱 보시자마자 벌써 여러분들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죠. 1번과 2번이 둘 다 대칭 회로를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원형 회전자계다라고 줬고요. 하나는 타원형 회전자계라고 줬네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칭일 때는 원형 회전자계 나오는 것이 맞고요. 비대칭일 때 타원형 회전자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2번은 대칭인데도 타원형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라플라스 변환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FT에 대한 최종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최종값 또는 뭐 정상값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최종값, 정상값은 F 무한대라고 표현한다면 기본적으로 리미트 시간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라플라스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리미트 S가 반대로 0으로 갈 때 S 곱하기 FS가 된다라는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주어진 함수가 S 함수로 줬으니까 바로 여기에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주어져 있는 함수에다가 S를 한번 곱한 다음 S를 0으로 보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 S를 한번 곱하시게 되면 분모의 S가 다 이렇게 약분되겠죠. 따라서 남는 값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에다가 분자는 2S 플러스 15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S를 0으로 보내버려라 이거죠. 그럼 S를 다 지워버리시면 남는 건 3분의 15가 남게 되고요. 계산하시면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주어진 회로에 Z1, Z2를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전압, 100V 전압을 가했을 때 Z1과 Z2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가 얼마냐? 지금 임피던스 둘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Z1, Z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임피던스가 직렬이면 당연히 전류는 일정한 값이 흐르겠죠. 먼저 우리는 이 선로의 흐름, 이 회로의 흐르는 전류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전체 합성 임피던스 분의 전압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직렬이기 때문에 합성 임피던스는 둘이 더하시면 되겠죠. 3 플러스 J의 10, 3 마이너스 J의 2가 될 겁니다. 전압은 100V가 되겠죠. 네, 요 전류를 계산해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도 6 마이너스 J의 8A라는 전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계산은 여러분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Z1에 걸리는 전압을 V1, Z2에 걸린 전압을 V2라 가정한다면 결국 V1은 임피던스 Z1에다가 전류 곱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Z2에다가 전류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Z1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의 10, 여기에 전류가 6 마이너스 J8이 되겠죠. 그 다음에 V2는 여기 Z2에다가 전류 곱하면 되니까요. 3 마이너스 J의 2에다가 전류는 똑같죠. 6 마이너스 J8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여러분께서 계산기로 눌러봐 주시면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요 계산 결과는 여러분이 눌러보시면 답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FT 함수가 T제곱에 2의 AT라는 함수가 있는데 라플라스 변환하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지수함수가 곱해진 경우에 우리 라플라스 하는 방법은 바로 복수추이정리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FT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2의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AT라는 함수가 곱해진 경우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일단은 요 FT를 라플라스해서 FS라고 하시고 이때 S 자리에 S를 대신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A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F에 S-A 형태의 함수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복수추위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주어져 있는 T의 제곱에 E의 A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하시게 되면 일단은 얘만 라플라스 하는 거죠. 그럼 T의 제곱을 라플라스 하면 S의 2승에다가 1을 더하시고 E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는 S의 3승분의 2가 될 거고요. 이때 S 자리에 S를 대신해서 여기가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S-A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S-A에다가 3승이 될 거고요. 네, 2가 올라가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3승하고 2가 들어있는 걸 찾아보시면 네,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15옴 저항이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냐. 요 맨 끝에 있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압원과 전류원이 동시에 공전하는 경우 우리가 중첩의 정리라는 걸 쓰셔야 되는데 그 중첩을 쓰려고 딱 봤더니 지금 전압원과 전류원이 완벽하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저항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거나 여기에 어떤 저항이 들어있거나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압원 전류원이 완전히 병렬로 연결된 경우는 이 전류원은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전류원을 가지고 우리가 전류를 계산할 때는 전압원을 단락시켜 놓고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전류가 단락측으로 다 흘러버리니까 이쪽에 15옴으로는 이 전류원으로부터 전류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첩을 쓸 필요 없이 가운데 전류원을 우리가 제거해놓고 계산하시게 되면 바깥쪽에 폐회로 하나만 존재하는 거니까요. 결국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 돼서 10분의 10이니까 결국 1A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했네요. 우리가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겁니까? 주파수가 여러 개의 무수히 많은 주파수가 섞여 있다는 건데 그 얘기는 결국 주파수가 전혀 없는 직류분과 그 다음에 기본파와 그 다음에 고조파 성분으로 섞여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분해를 해서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퓨리의 분석 또는 퓨리의 급수전개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비정연파라는 이름을 보면 퓨리에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불평형 3상 전류가 A, B, C를 줬고요. 영상분 전류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이거 어렵지 않죠. 우리가 대칭분 전류 구하는 방법 중에서 영상분 또는 정상분, 역상분 구하는 공식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일단 3분의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상을 모두 더하는 거죠. 그래서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자 여기도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인데 정상분일 때는 여기 벡터 연산자가 A가 들어가고 A제곱이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역상분에서는 벡터 연산자가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IA 플러스 여기 A제곱에 IB 그 다음에 A에 I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제곱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칭분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서 영상분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BC 전류를 그냥 더하시면 되니까 요거 그대로 더하시면 되죠. 우리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하셔서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아니면 계산기로 바로 눌러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쭉 계산기로 다 더해서 3으로 눌러보시면 4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8번은 점수를 주려고 너무 쉽게 낸 거죠. 자,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주파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이나 전류든 순식값이 나오면 사인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각 주파수 오메가가 되는 거고요. 이 오메가는 결국 2파이 F란 얘기죠. 이때 이 F가 바로 주파수란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특수값으로 맨날 계산하는 게 여기가 오메가가 377 그러면 바로 주파수는 6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혹시 만약에 377이 아니라면 결국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이 식에서 주파수 F를 구하시면 2파이 분의 오메가가 되고 이 오메가에다가 이 값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377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60Hz라는 거 많이 보셨기 때문에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주파수가 60Hz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메가가 37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주파수가 50Hz죠. 그래서 주파수가 50Hz 이렇게 나오면 오메가는 314가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는 특수값으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각 상의 임피던스가 Z가 6 플러스 J 8이랍니다. 그럼 6대 8대 10이니까 결국 임피던스 절대값은 15옴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평형 Y 부하에 라고 했습니다. Y 결선이란 얘기죠. 이때 선간전압이 220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간전압 VL이 220이라는 얘기는 결국 상전압은 Y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시면 이게 상전압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선전류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Y 결선에서 선전류를 물어보면 Y 결선은 선전류나 상전류는 같은 거고요. 상전류를 기준으로 구해야 되니까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 이렇게 구하셔야 되겠죠. 그럼 임피던스는 10이고요. 상전압은 루트 3분의 220이 돼서 네, 이걸 계산하시면 대략 12.7A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요. 뭐 공부할 때 많이 보셨겠지만 처음부터 선전류 구하라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선간전압 이렇게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임피던스를 이용할 때는 임피던스는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죠. 이렇게 한 상의 임피던스 값이기 때문에 여기 상전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간전압 가지고 바로 선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3상 회로에 있어서 대칭분전압 V0, V1, V2를 주고요. A상 전압을 구하랍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분전압을 주고 비대칭, 불평형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VA 구하라 그러면 A상 전압이 가장 쉽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분 전압이 마이너스 8 플러스 J의 3. 그 다음에 V1은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J의 8, V2는 플러스 8에다가 플러스 J의 12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실수끼리 계산하시고 그러면 뭐 마이너스 8, 플러스 8 없어지니까 실수 6만 남겠고요. 그 다음 허수끼리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플러스 J12, J3이니까 15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J의 7 이렇게 나오겠죠. 네,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 여러분들은 계산기 한 번에 누르시면 되니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을 보시면 그림에서 저항 25옴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냐?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얼마 흐르겠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하려고 보니까 전류원도 존재하고 전압원이 존재하네요. 바로 중첩을 쓰시면 되겠죠. 자, 항상 중첩의 정리를 쓰실 때 기억하실 것은 전류원은 어떻게 해요? 개방. 전압원은 단락을 시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든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뭘 먼저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전류원을 개방해놓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류원을 개방하시게 되면 전류원 개방. 이 가운데가 개방된 상태에서 회로를 다시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여기에 전압원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얘가 10V. 그 다음에 여기가 5옴, 여기가 25옴. 이 사이에 전류원이 있었는데 전류원을 띄어낸 겁니다. 개방한 거죠. 자, 그래놓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세요. 이걸 이제 I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폐회로가 하나니까 결국 이 전류는 이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될 것이고요. 이 전류 I1은 결국 합성저항분에 전압하시면 되겠죠. 그럼 5하고 20이 직렬이니까 합성저항 그대로 25, 전압은 10V가 돼서 25분의 10이 첫 번째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 잠깐 써놓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계산한 I1은 25분의 10이라는 값을 하나 우리가 얻어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걸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전류원을 살려놓고 전압원을 단락시켜놓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번엔 전압원을 단락하고 봅니다. 전압원 단락. 그럼 전압원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가운데 전류원을 다시 달아주시고 이 왼쪽에 전압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단락이 돼버린 거죠. 여기가 5, 여기가 20이 됩니다. 단위는 오음이에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류가 3A 전류가 지금 흐른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25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거니까 이걸 I2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여기 3A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진다는 얘기고 그 중에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를 구하라 이거죠. 그럼 바로 전류 분배 법칙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I2는 먼저 두 저항을 더합니다. 5 더하기 20. 그 다음에 전체 전류를 곱하시고 자, 전류 분배 법칙은 상대편 저항을 올려놓는 거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 구하려면 반대편 5를 올려놓으셔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25분의 15가 되겠네요. 25분의 5, 3, 15. 요게 두 번째 계산된 전류가 됩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계산된 I2 전류는 25분의 15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제 그러면 결국 중첩이 뭡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한 전류를 합쳐주면 됩니다라는 게 결국 중첩인 거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I를 계산하면 따로따로 계산한 I1과 I2를 더해주세요. 그 얘기니까 결국 25분의 10에다가 25분의 15를 더하시면 네, 결국 25분의 25니까 네, 1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자, 12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은 T형 회로에서 Z파라미터 중에서 Z21 값을 구하세요. 자, 우리가 Z파라미터를 구하면 총 4가지가 있죠. Z11, Z12, Z21, Z22 이렇게 4가지 값이 있고요. 항상 Z12와 21은 같은 값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T형 회로가 나오면 먼저 정 가운데 있는 공통 부분을 찾으시고 이 공통 부분을 기준으로 왼쪽이 1차, 오른쪽이 2차니까 Z11 구하라 그러면 1차 측을 구하세요. 그럼 1차 측이 왼쪽이니까 왼쪽 편에 있는 임피던스랑 둘이 더하시면 이게 Z11 되는 거죠. 그러면 Z1 플러스 Z3. 자, 요게 바로 뭐가 돼요? 네, Z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Z22 구하라 그러면 Z22는 2차 측의 임피던스니까 공통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2차죠. 오른쪽 거라고 이렇게 더하시면 이게 Z22가 됩니다. 그럼 Z2 플러스 Z3니까 Z2 플러스 Z3. 요게 Z22가 되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공통 부분, 얘가 Z12도 되고 Z21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Z21 구하라 그러면 요 가운데 공통을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결국 3번에 Z3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구형파의 파형률과 파고율 구하세요. 자, 이것도 점수 주려고 낸 거죠. 우리가 구형파 또는 사각파라고도 부르고요. 구형파라는 건 이렇게 생긴 파형을 말하죠. 이렇게 생긴 파형을 우리가 구형파라고 합니다. 이 구형파의 특징은 뭐예요? 최대값이나 실효값이나 평균값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최, 실, 평 이렇게 많이 아마 암기하셨을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파고율 구할 때하고 파형률을 구할 때 공식이 파고율, 파형률 이렇게 쓰시고 위에서부터 우리 뭐예요? 최, 실, 평 이렇게 많이 암기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실효값분의 최대값 하시면 파고율, 평균값분의 실효값 하면 파형률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형파는 최실평이 모두 같으니까 얘네들이 모두 같다는 것은 둘 다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 선로 전류가 각각 IL과 IC가 다음과 같을 때 전원에서의 역류를 구하랍니다. 지금 이 전원에서 역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전원의 전류부터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죠. 전류가 IL과 IC로 나눠지니까 두 전류를 합하면 전체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전류 I는 IL 플러스 IC가 되는 거고요. IL은 3 플러스 J의 6 플러스 IC는 5 마이너스 J의 2가 되겠죠. 자, 합해니까 실수끼리 더하면 8, 허수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J의 4가 되겠죠? 6에서 2를 빼니까. 자, 그럼 요 전류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 역률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전체 전류 중에서 유효분 전류죠? 그럼 전체 전류는 요거 합성하시면 되니까 8의 제곱, 4의 제곱의 루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 성분이 유효분 전류니까 8을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결국 4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그림과 같은 2단자망의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랍니다. 자, 구동점 임피던스 보통 우리가 ZS라고 쓰고요. 이 구동점 임피던스 구할 때 먼저 RLC에 대한 임피던스 값을 아셔야죠. R은 그대로 그 R값을 그대로 쓰시면 임피던스가 되고요. L은 S를 곱하시면 되고요. C는 S를 곱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시면 임피던스가 됩니다. 따라서 R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L은 LS, C는 CS분의 1이 임피던스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1헨리라는 건 L값이니까 요게 L값이면 임피던스가 되려면 L에다가 S만 곱하면 되니까 1S죠. 1S면 그냥 S라고 보시면 되네요. 다음에 여기는 1F이니까 결국 정전용량 C값이 됩니다. 그럼 C값이 1이면 1에다가 S 곱하고 역수니까 결국 얘를 임피던스로 만들면 S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죠. 얘가 S가 될 거고 얘도 S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합성하시면 되는 거니까 S와 S분의 1이 병렬이고 똑같은 게 두 개 직렬이에요. 그럼 합성 임피던스 구하시면 자 ZS라고 한다면 먼저 얘네들이 병렬 부분을 계산하시면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는 거죠. S 플러스 S분의 1 위에는 곱합니다. S 곱하기 S분의 1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걸 한 번 더 써가지고 더하기 해도 되죠. 직렬이니까. 하지만 결국 그 얘기는 똑같은 게 두 개니까 곱하기 1을 해도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놓고 분모와 분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작은 S를 한번 곱하는 겁니다. 여기다가도 S 곱하시고 여기다가도 S를 곱하죠. 그럼 이렇게 곱하시면 S 제곱 이렇게 곱하면 SS 약분되니까 1 분자는 약분되고 2가 곱해지니까 ES가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걸 찾아보시면 네, 분자에 ES가 들어있는 것만 찾아도 3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전압 200V 전류 30A로서 4.3kW 전력을 소비하는 회로에 리액턴스가 얼마냐? 자, 항상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요. 이렇게 전력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전력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리액턴스를 물어본다. 그럼 원래 리액턴스 때문에 발생하는 전력이 무슨 전력이냐? 무효 전력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먼저 무효 전력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무효 전력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일단 전압과 전류를 줬다는 건 먼저 피상 전력을 줬다는 얘기죠.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전압 200에다가 전류 30A를 곱하시면 네, 60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볼트 암페어죠. 그런데 우리가 피상전력은 유효전력 제곱에 무효전력의 제곱 루트로 합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4.3kW는 유효전력이죠. 그러면
유효 전력을 지금 주어줬고 피상 전력 구했으니까 요 식을 이항 정리하면 무효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무효 전력 한번 구해볼까요? 자, 무효 전력 PR은 결국 피상 전력의 제곱에서 유효 제곱을 빼서 루트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피상 전력이 6000 제곱에다가 유효가 4.3kW니까 4300 제곱 루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를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얼마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계산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대로 여러분이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무효 전력을 구한 거고요. 이 무효 전력을 가지고 우리 이제 리액턴스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원래 무효 전력 구하는 기본 공식 중에 VI의 사인 세타라는 식도 있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I 제곱의 X 또는 X분의 V제곱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X를 찾아야 되니까 X가 들어있는 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뭐예요? 이렇게 I제곱이 들어있는 건 직렬회로에서 쓰는 것이고 V제곱이 들어있는 건 병렬회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직렬이다 병렬이다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렇게 문제에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전부 다 직렬회로로 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직렬로 보고 I제곱의 X라는 식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푸시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무효전력 PR은 I제곱의 X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 식에서 우리는 리액턴스 X를 구할 거니까 I제곱분의 PR이 되는 거죠. 그럼 무효전력은 방금 계산된 요 값을 넣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 계산하신 값이 나오겠죠? 그걸 넣으시고 전류를 제곱하시면 되니까 전류는 30A라고 했습니다. 그럼 30A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아마도 요 계산기의 결과가 2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 숫자 요것만 여러분이 계산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17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T가 0일 때 스위치 S를 닫을 때 전류 구하랍니다. 일단 스위치를 닫을 때 전류를 물어봤는데 딱 보시면 RC 과도 현상입니다. 근데 과도 현상인데 시간에 대한 시간 함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라플라스 변하는 전류값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과도 현상에 대해서 전류를 계산하고 그 값을 라플라스 변환까지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콘덴서에 여기 콘덴서 C에 초기 전압이 1V가 충전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원래 우리가 RC 직렬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 온 하는 순간 이때 원래 전류를 계산하시게 되면 IT는 원래는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나온다라는 게 바로 과도 전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2가 초기 값이 0일 때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초기 전압이 존재할 때는 여기 인가 전압 2에서 이 초기 전압을 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E-VC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저항 R은 저항은 2옴이니까 네, 저항 R은 2에다가 자, 인가 전압이 2V에서 빼기 초기 전압이 1V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2에 마이너스 RC분의 1이니까 R과 C를 곱하면 6이 되겠죠. 그러면 6분의 1T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6분의 1T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바로 우리가 시간 함수로 계산된 전류입니다. 이 회로의 과도 전류가 네, IT라고 써본다면 결국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6분의 1T다 이렇게 먼저 하나를 계산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다시 이 전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세요 그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거를 라플라스를 해보겠습니다. IT를 라플라스를 해서 IS를 구해보겠다 이 얘기죠. 자, 그렇다면 결국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6분의 1T니까 얘를 라플라스 하시게 되면
앞에 상수 2분의 1은 그대로 남고요. 자, 지수함수를 라플라스 하면 무조건 S에다가 여기 지수값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6분의 1에다가 1을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분모 분자에 6을 곱하시게 되면 2분의 1에 자 6을 곱하면은 6S 플러스 1에다가 분자에도 6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남겠네요. 그럼 6S 플러스 1분의 3이 돼서 네, 결국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여기 초기 전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 반파대칭 및 정현대칭의 외형파 퓨리에 급수 전개에서 옳게 표현된 것은 자 중요한 것은 반파대칭이라는 거하고 정현대칭이라는 거죠. 일단 정현대칭 그러면 사인파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반파대칭은 홀수파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일단 정현대칭이기 때문에 이 퓨리에 급수에서 사인항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BN만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N이 나온다는 1번이라든가 3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BN만 존재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홀수항만 나타난다는 거니까 우리가 홀수를 다른 말로 기수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BN에 대해서 기수항만 존재합니다. 2번이 정답 되겠네요. 19번 RLC 직렬 회로에서 RLC 값을 주고요. 이 회로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밑에 보니까 진동이냐 비진동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진동 판별식을 물어본 거죠. 그럼 진동 판별식은 저항 R에 대해서 E 루트 C분의 L을 비교를 해봐서 R이 크냐 또는 R과 같으냐 또는 R보다 작으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값이 이 계산된 값보다 R이 클 때를 우리가 이제 비진동이다. 비진동적이다. 같을 때를 임계제동 또는 임계진동이다. 이게 진동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L값과 C값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 값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루트의 C분의 L을 계산을 해보시면 C 집어넣고 L 집어넣으면 이게 100이 나오게 돼요. 그럼 결국 저항과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니까 둘이 똑같아서 임계적이다 또는 임계진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을 보겠습니다. 2단자 회로망에 100V 전압을 가하면 30A 전류가 흐르고 1.8kW 전력이 소비됩니다. 이 회로망과 병렬로 커패시터 C를 연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용률을 100%로 하기 위해서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얼마가 되느냐 XC값이 얼마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역류를 100%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효전력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 무효전력이 얼마 있었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일단 전압과 전류를 줬다는 건 피상전력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전압이 100V, 전류가 30A니까 3000V A가 될 거고요. 이걸 가지고 무효전력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무효전력은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제곱의 루트니까요. 자, 피상전력이 3000, 피상전력 3000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전력은 1.8kW니까요. 1800이죠. 1800의 제곱 루트. 자, 요걸 여러분이 계산기로 누르시면요. 요게 2400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무효전력입니다. 그럼 역률이 100%가 되려면 이 무효전력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콘덴서를 집어넣었다는 거고 그 콘덴서가 만드는 진상 무효전력을 우리는 QC라고 보죠. 이 QC가 역시 똑같이 2400짜리 진상 무효전력을 만들어내면 결국 무효전력은 없어지는 거죠. 얘랑 얘랑 상쇄되기 때문에 서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역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리액턴스가 필요하냐라는 건데 결국 얘도 무효전력이니까요. 무효전력은 기본적으로 I제곱의 X나 X분의 V제곱이라는 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병렬 회로죠. 얘는 직렬에 쓰는 거고 이게 병렬에 쓰는 거니까 당연히 얘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X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XC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용량성 XC는 이게 밖으로 나가면 2400이 들어가면 되겠죠? 2400분의 전압 제곱이니까 전압은 100V의 제곱이 돼서 이걸 계산하시면 대략 4.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회로이론 산업기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